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갑상속공제, 이 갑상속공제 굉장히 뭐 중요한 상속공제 중 하나죠. 근데 갑상속공제 이 시간에는 갑상속공제 대상 재산이 무엇이고 갑상속공제 중에서 그러면 안 되는 갑상속공제가 안 되는 회사 자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속 재산을 구분을 해보면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개인기업의 갑상속 재산은 그럼 어디까지냐 그러면 개인갑을 영위한 상속 재산 중에서 그러니까 갑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재산입니다. 이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다가 해당 자산이 담보하는 채무.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건물에 은행 담보 채무가 있다. 그러면 그 채무만큼 빼줘야 갑상속 대상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은 뭐 굉장히 심플해요. 개인갑이다. 그러면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담보 채무 빼준다. 그런데 이제 개인갑 중에서도 보면 그럼 여기에는 뭐 임차 보증금 안 들어 있잖아요.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도소매업을 경영하거나 제조업을 하면서 다른 공장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을 임차했다. 그럼 임차 보증금 여기에 법 문항에는 없잖아요. 그럼 임차 보증금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이것도 이제 불복 사례에 보시면 개인기업의 임차보증금 이것도 갑상속 대상 자산이다. 이렇게 심판해서 갑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포함시켜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법인갑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기업. 법인은 뭐 그 법인 토지 건물이라고 해서 이게 비상속인의 소유는 아니죠.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속인이 법인을 소유한다. 그러면 비상속인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상속 재산 중에서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이 이게 갑상속 대상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가치, 그러니까 주식 평가 금액, 뭐 같은 말이죠. 그 금액이 전체를 다 해주냐? 그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은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은. 그러니까 사업관련 자산 비율만 갑상속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세당국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럼 사업무관자산가액이 뭐냐? 이걸 가지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과 뭐 다툼이 굉장히 뭐 자주 있고 불복 사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무관자산가액은 그러면 법인의 사업무관자산가액 뭔지 한번 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법인 가업을 경영을 10년 이상 이렇게 가업 영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비상속인이 주식을 그러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그럼 갑상속공제 되느냐? 10년 경영을 하면서 그 뭐 50% 이상은 10년 이상이고 10%는 최근에 사왔다. 5년 뭐 사망하기 5년 전에 뭐 10% 정도 사왔다. 그래서 60%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 갑상속 공제가 되냐 안 되냐. 그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그 10년 이상 그 경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에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갑상속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미만 보유 주식은. 해석 사례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업무관자산가액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이 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이 총,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 법인의 총 자산 가액 분에 사업 무관 자산, 상속 개시일 현재 사업 무관 자산 가액 비율만큼에 해당되는 그 주식 가치, 그러니까 주식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의 이 비율만큼은 갑상속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에 해당되는 주식 가치는 일반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이게 이제 부동산인데 추가세율 적용 법인의 자산이에요. 법인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했을 때 그러면 매매 차익, 뭐 매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지요. 근데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또 추가 토지 양도 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내는 자산들이 있어요. 어떤 자산이 있냐고 그러면 뭐 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사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서울에 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아, 이런 것들은 법인세율 말고 또 추가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받거든요. 그런 재산은 뭐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업무와 뭐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이거 임대용 부동산도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관계회사 대여금, 취임종 단기 대여금,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업무 무관 자산으로. 그 다음에 과다 보유 현금. 이 과다 보유 현금은 뭐냐 그러면 상속 개시일 전,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이 이렇게 개시가 이렇게 중간에 됐다 그러면 개시일 그 전 5개 사업년도 말 평균 현금을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눈 그 평균 현금 보유액에 그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상속 개시일 때 가지고 있다. 그럼 150%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 보유 현금으로 이게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당국하고 또 이게 다툼이 많은 부분이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인데 보통 보면 자회사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자회사 주식은 과세 당국에서는 전부 다 이게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융상품. 여기서 말하는 금융상품은 뭐냐 그러면 그 만기가 3개월 이상 되는 장기 금융상품. 그러니까 뭐 단기를 여기서 단기 장기 한 것은 3개월 단위로 현금은 그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것은 현금 예금으로 보고 받아 그것은 과다 보유 현금으로 들어가서 과다 보유가 긴지 아닌지 그걸 판단을 하고 3개월 초과한 금융자산은 바로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거. 이거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갑상속 재산 중에서 개인 기업은 뭐 갑상속 공제를 할 때 그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지만 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주식 평가를 1차적으로 해가지고 사업 무관 자산 금액만큼은 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가업일 때는 뭐 이 부분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요. 이 부분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 무관 자산 비율을 제외하는 특단의 그런 그 노력이 그 가업을 영위하고 계신 법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반드시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